좀 운수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손흥민 4+3카 강화 들어갑니다. 5카를 위한 여정 강화 포인트 사용하면서요 1.5배 상승합니다. 과연 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까는 맛이 있죠. 네 이런 것도 까야 제맛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느낌 여러분들 촉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촉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피파 접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알다가 어떻죠? 어서 오시게 자리 앉으기. 아 그쪽에 앉 거긴 쓰레기통 오른쪽에 앉으기. 갑니다. 손흥민 4+3. 자 과연 5카 4+4라고요? 아씨 잠깐만요. 아 갑자기 좀 이게 의뢰가 들어왔네요. 띵장님께서 4+3. 아 그래요. 안전한 게 좋지. 그래 이걸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아 하나 살 수 있네. 자 제발 가보자. 이제 돈 다 썼어. 이제 기성용 못 산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 말리는 분위기죠? 될 수도 있는데 나 왜 오늘 꿈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내 꿈자리 괜찮은 것 같은데 3+1 갑니다. 이러면 4카예요. 가자. 얄다바우트 님이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명장 폐하 손흥민 강화 실패하면 바로 접는 건가요? 천만 원기지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 지금 방금 잘못 본 것 같은데 왜 천둥 쳐? 아, 안 돼! 야, 하나만 주면 어떡해, 씨. 와, 이 새끼들 이거 진짜 개. 확, 그냥!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4+1은 진짜 미친 짓이죠. 아 나 돈 없는데 천만원? 손흥민을 천만원에 팔 리가 없지. 아 나 미친 짓인데 4+1 갑니다. 아 진짜 될까? 어이 뭐야 이거. 어이. 자 손흥민 4+1카 정말 극악의 확률입니다. 돈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 행운이? 안 돼? 아 어떡하지? 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1번 아니다는 2번을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니에요 명자님 그냥 쓰시는 게는 2번 진행은 1번. 어? 아 2번 나왔어요. 어, 1번도 나왔고 나는요 불사신님 어서오세요. 인생 뭐있어 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이라고 하시는데 아 어떡하지. 자 버프까지 해주셨으니 회장님 의견을 받아 알라바우트장의 의견도 받아 갑니다. 가려주세요. 샷건 엔딩 명장 비트 PCR 가자! 얄다바우트 님이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명장 폐하 깔끔하게 접는 건가요? 아닙니다. 명장패약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명장패약 깔끔하게 접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떨려. 2억을 걸었습니다. 2억. 게임 돈 2억이에요. 자. 제발 오카! 아 뭐지 밑에 선수단 강화 이거 왜 뜬 거지 이거? 하, 자 할 수 있어. 그래 꿈자리 나쁘지 않았어. 가자 4+1. 난 나를 믿는다. 하, 자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표 한번 가고 여러분들 예측 가겠습니다. 1번은 붙었다 5강 성공. 2번은 터졌다 실패. 자 여러분들 1번 2번 둘 중에 여러분들의 예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바로 2번이라 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아 뭐 저는 현질하지 않아서 무자본이기 때문에 저 미련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뭐 그래도 선수도 있긴 한데. 아 밑에 오른쪽 밑에 선수단연 강화 이거 왜 뜬 거지? 이거 뭐 할 때 뜨는 거지? 아 불안한데 이거 왜 이게 뜨는 거지? 실패한 건가? 자 제발 봅니다. 어 야 아 왜 번개 쳐 이거. 아 미친 새끼 이거 번개 왜 치는 거. 먹구름 뭐야. 아 먹구름 뭐야 씨. 아 번개가 쳐 왜. 아 이거 아니 먹구름이 그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씨. 별 어 뭐지. 자 이거 어 자 이거 뭐야 설마. 네. 성공 성공 아니에요 이거 강화 성공. 2천만 후원과 우리 PCR님 PCR 회장님의 많은 후원이 합해져서 버프 받고 4+1까 소리 질렀습니다. 아 소리 성공했습니다. 얄따바봉투 님이 1천만 팟을 후원하다였습니다. 이런 젠장 후원하지 말 걸 눈물 난다 축하드려요. 예, 억양까지 살아있어. 아, 눈물 나다 예,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손흥민 오카 드디어 떴습니다. 야 눈물 난다 축하드려요. 야 아 선수 이제 지분 있어서 이제 허락 맞고 경기 뛰어야 됩니까? 이제 아드님 된 거예요 양아들. 야 오카 갖고 싶었거든요. 그 선수는 제가 관리 그 선수 관리 제가 합니다. 아 그래요? 야 이게 나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나 꿈자리가 괜찮다고. 아닐 때는 제가 꿈 얘기 안 해요. 안 꿨으니까. 근데 제가 꿨으니까 이렇게 꿈 얘기 말씀드리고 이렇게 야 오늘 뭔가 좀 후원도 많이 터질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뭔가 이상하게. 아 이거 될 것 같았어. 오카가 약간 느낌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역시 난 꿈 해몽이나 뭐 이런 게 꿈 잘 꿀 때는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네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롤이라 해야 되나요? 라이브 부스트 효과 때문에 플러스 5가 되고 손흥민이 5원짜리 오면은 와 5원급이야. 와 야 KTX 야 이거는 아시아 나원공 땅콩 항공. 야 이건 람보르기니네. 솔직히 난 깨지길 기원하면서 후원한 건데 성공하다니. 야 와 드리블 127이야 야 이거 프리스타일러야. 우희용 선생님 우희용 아세요? 우희용님 우희용 선생님 아십니까? 추가 축 잘 아니면 우희용 좀 아셔야 되는데 우희용이라고.
네, 축구 프리스타일러 회장님이에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야, 손흥민 오카 뜨다니. 야, 마사카. 아이,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원했던 선수 기성용 선수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성용 선수 입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박주호 선수가 내려가면서 기성용 선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성용 넣자, 기성용. 자, 우리 기성용 선수 1카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기성용 선수 장현수를 대신해서 올라오고 4+1 성공할 줄 진짜 몰랐다. 그쵸? 깜짝 놀랐어. 아니, 나는 먹구름 깨서 여러분들 다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난 진짜 제발 희망했어. 근데 약간 실패일 것 같으면서도 약간 시웃 기웃 같은 느낌표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창을 했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실패.